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귀국하고 은거지 모자 덮어 쓰고 검찰청사로 들어가니까 모든 관심이 최순실 씨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김기춘 전 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김 전 실장은 이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8월 초순까지 최순실이 주거지로 사용하던 신사동 2승 빌딩 7, 8층을 사무실로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권 초기에 프레임을 짰다는 그런 언어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또 마크에서 총괄 기획을 한다면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 정, 청 곳곳에 최순실에게 아부하고 협조하던 최순실 라인 십상시들이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직사회와 공기업, 금융계, 심지어 대기업에까지 뻗어있는 그리고 압력했던 그런 압적 존재들을 어떻게 민정수석이 처리하는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인방 중에 정호성뿐만 아니고 18년 동안 대통령과 최순실을 함께 모셔왔던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과연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인지 그것도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새 책임총리 뭐